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모여 유럽 방공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본부에서 유럽 스카이쉴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참여 선언을 한 것인데요. 참여국들은 최근 러시아의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위협으로 유럽 내 안보 상황이 다급해졌기 때문에 급히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독일이 주도한 이 프로젝트에는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15개국이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미사일 방공망 대량 공동구매를 통해 도입 단가를 낮추며 빠르게 협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미사일 방공 시스템 천궁2가 대량 수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국산 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한국의 무기체계는 현재 전쟁에서 필요한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현궁과 신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궁은 휴대용 대전차 무기, 신궁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전력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효과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무기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한 한국의 LIG 넥스원의 또 다른 효자인 천궁2가 나토 회원국들의 요구 속에 유럽에 대규모 수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 2004년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LG이노텍의 시스템 사업부가 분쇄해 출범한 방산업체입니다. 앞서 1990년부터 방위산업 분야에 본격 뛰어들어 1991년 저고도 탐지 레이더, 1996년 최첨단 중어뢰 등을 개발하는 등 한국 국방 경쟁력 강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현재는 정밀 유도무기, 감시정찰, 지휘통제 통신 등 육해공 전 분야에서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 양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전쟁의 개념이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에 바탕을 둔 장거리 정밀교전 형태로 변하며 정밀유도, 레이더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LIG 넥스원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올해 1월에는 아랍에미리트와 국내 방산업계 사상 최대로 꼽히는 4조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방산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천궁2, 비궁, 신궁, 현궁 등 정밀유도무기 분야를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영공에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 공격이 포착되면 이를 요격해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천궁2의 경우 시험 발사에도 100% 명중률을 기록하는 등 탄도탄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에 핵심 전력으로 꼽힙니다. 레이더부터 발사 차량, 교전 통제 시스템, 발사대, 유도탄까지 통합 시스템이면서 공격이 아닌 방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과 정밀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기존 천궁이 화편을 표적 방향으로 폭발시켜 요격한 것과는 달리 천궁2는 표적과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방식을 활용해 탄도미사일의 잔해가 떨어지는 2차 피해의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LIG 넥스원은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의 4조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전 세계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최첨단 유도무기 수출은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여겨지는데요. 극소수의 군사 선진국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데다 무기체계로서의 성능은 물론 수출 대상국가와의 신뢰관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궁2가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팩3, 프랑스, 이탈리아의 에스털30, 이스라엘, 인도의 바락 에잇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중동시장에 진입한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UAE로 수출될 천궁2의 스펙을 보면 더욱더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한화 시스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에이서 레이더 체계가 들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UAE용 에이서 레이더는 천궁 미사일 유도 체계와 X밴드를 사용한다는 점만 동일하며 기존의 천궁용 다목적 레이더와는 차원이 다른 모델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UAE 수출을 넘어서 현재 개념 연구가 진행 중인 천궁 블록 3 개발 사업과 저고도 미사일 방어 LAMD 사업에도 이와 관련한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천궁 블록 1, 블록 2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기본적으로 천궁 블록 1과 블록 2는 요격 미사일만 다를 뿐 전체적인 구성이나 운용 체계의 설계가 동일하며 핵심 장비인 천궁 블록 2의 다목적 레이더도 일부 장비만 추가되었을 뿐 전체 구조와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폐사,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였는데요. 그리고 작동 시에 발생하는 열을 대형 송풍기로 냉각하는 공냉식 냉각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UAE의 경우 기온이 최대 60도 이상까지 상승하는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는
냉각 능력 향상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공기 필터를 활용해 모래먼지를 걸러낸 이후 정화된 공기를 레이더에 직접 공급하는 냉각체계 개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UA군에서 송풍기형 냉각체계는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냉각 효율이 우수한 순행식 냉각체계와 함께 보다 발전된 A사용 레이더 체계를 요구하게 된 것인데요. 사실 한화 시스템은 L3용 MFR 레이더와 울산원 배치3급을 위해 S밴드를 사용하는 A사 레이더 및 순행식 냉각체계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또 국가형과 함께 KF21 보라매를 위하여 X밴드 A사 레이더 및 순행식 냉각체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UA용 MFR 레이더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한화 시스템은 UA 수출용 천궁 MFR 레이더에 질화갈륨 반도체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화갈륨은 기존 실리콘이나 갈륨 비소 반도체 전력 증폭 소자보다 훨씬 우수한데요. 그 덕분에 동일한 레이더 체적에서 기존보다 강력한 레이더파 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국산화하여 갖고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UA에 이어 이번에 유럽 나토 국가들이 단체로 미사일 방공망 체계를 공동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의 천궁 블록2 대박 수출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공통 예산을 편성해 방공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자고 결정했는데요.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독일이 요구하는 무기는 이스라엘제 에로3와 미국의 팩3로 알려졌습니다. 에로3로 여러 국가에 걸친 고고도 방공망을 구성하고 팩3로 각국의 주요 거점에 종말 단계의 다층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는데요. 독일이 에로3와 팩3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는 것은 독일이 단독으로 에로3 구매를 추진하려고 했던 지난 여름에 미국 측이 에로3 대신 사드를 구매하라는 압박을 가하며 에로3의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았던 것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모아서 팩3를 사겠다고 하면서 에로3 승인까지 노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미국의 팩3는 기존에 몰려든 주문 수량으로 인해 생산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심각한 납기 지연이 예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팩3를 주문하게 되면 빨라야 2020년대 말이나 2030년대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에 이렇게 늦어버리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소화 못하는 물량을 한국이 모두 가져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팩3를 대체할 무기 중에 한국의 천궁2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천궁2는 이미 UAE에서 팩3를 뚫고 선정된 바가 있으며 유럽 내 폴란드도 이미 탐내고 있는 무기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빠른 생산 능력으로 유럽이 요구하는 납기 일정을 제때 맞춰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유럽 공동구매 천궁2의 대박 수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LG 넥스온의 유도 기술은 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현궁, 신궁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특히 비궁은 대한민국 유도무기 최초로 미 국방부 프로그램인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에도 선정되며 우수한 성적으로 충족하며 성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LG 넥스온의 유도무기들의 수출이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LG 넥스온은 사이버 전자전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자전은 네트워크, 레이더, 통신 등을 교란하거나 해킹에 피해를 주고 아군의 정보 및 전자전면에 우위를 확보하는 군사활동을 일컫는데요. 레이더나 유무선 통신 등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 전쟁의 양상은 전자전으로 변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LG 넥스온은 지난 40년 동안 지상, 항공, 함정에서 운용 중인 군 전자전 체계에서 전자정보, 통신 정보 신호에 대한 탐지, 제모 장비의 개발, 양산, 전력화 등에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의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함정을 위협하는 다수의 신호원에 대한 방향을 탐지하는 2차원 멀티 베이스라인 방향 탐지장치 선행 핵심 거제의 시작품을 수조하고 제작을 완료하는 등 K전자방패의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LG 넥스온의 첨단 기술 경쟁력은 꾸준한 투자와 노력에서 비롯됐습니다. LG 넥스온의 3,600여 명 전체 임직원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이 중 석박사 비중이 56%에 달하는데요. 단일 방산기업으로는 최대 수준입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7년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연구개발 역량평가의 국제적 기준인 CMMI의 최고 단계인 레벨 5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LG 넥스온은 올해에도 재인증에 성공하며 글로벌 유수의 방산기업과 같은 레벨의 연구개발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LG 넥스온은 그간 연구개발 경험과 핵심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비롯해 130mm 유도로켓, 블록2, 함정용 전자장비 등 차세대 첨단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폴란드에 수출되는 K2 전차, K9 자주포, FU-10 전투기 등의 LIG 넥스원이 만든 여러 부품들도 주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많은 방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LIG 넥스원은 특히 제2의 천궁2 수출 신화를 이어가고자 현재 유럽의 움직임에 맞춰 수주 마케팅에도 역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유도 무기들이 높은 관심에 힘입어 대박 수출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